네, 오늘 여성 관련 취업 이슈 먼저 취업 사기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가슴 덜컹하네요. 네, 취업 사기라는 게 네. 어떤 걸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좀 너무 막막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을 시킨 다음에 급여를 안 주는 것 또한 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소개해준 대로 하는 일이 아닐 경우.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앉아서 이거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팔거나 뭐, 뛰어야 된다던가. 아, 맞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이런 거 다 취업 사기죠. 근데 사기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나는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많이들 속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좀 크게 분류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취업 사기. 네. 근데 그 취업 사기가 정말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뭐 좀 알아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우선은요, 요즘 뭐 월 300만 원 보장, 뭐 연 5천만 원 이상 보장, 이런 식으로 능력에 따라 뭐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이런 광고들은 우선 의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높은 수익만을 강조하는 광고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쉽게 돈을 버는 건 없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만 해도 큰 목돈을 벌 수 있다. 네, 약간의 투자로 목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광고들 보시면 조금 의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기 유형 중에 하나가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는 그런 글귀를 보면 일단 끌리지 않습니까? 끌리죠. 끌리죠. 정말? 하고 귀가 이만해지거든요. 가볼까? 그리고 또 자기의 가치가, 본인의 가치가 그만큼 이상의 수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그쵸. 때문에 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사기였다니. 참 애매해요. 이게 그 고소득 보장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보다 약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줍니다. 5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준다고. 왜냐면 터무니없이 사기 당해보셨나 봐요. 아니 가해자 아닌가요? 터무니없이 한 500만 원 정도 더 준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사기야라고 하지만 네. 50에서 100 정도면 그래 이 정도는 내 연봉 협상하고 잘하고 하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사기라는 거. 그러니까. 저 예전에요 이런 거 당한 적이 있었어요. 왜 한창 활동적이고 이런 대학생들 보면 친구들이 왜 다단계 이런 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야 됐어 다단계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워터파크에서 월 240만 원을 준대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이렇게 인솔하고 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완전 좋은데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진짜 짐을 막 이만큼 싸들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기름역에서 내려 이러는 거예요. 기름역이요? 기름역이요. 아파트 단지는 기름역에서 내리네요. 워터파크는 어디 갔나요? 네. 그러니까요. 기름역이 딱 내려서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또 다른 사기의 수법이더라고요. 다단계로 데려가기 위한 사기의 수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에 사람들이랑 활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워터파크 아르바이트를 240만 원. 저도 한 5, 60 더 준다고 해서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기를 당한 멍청이였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통 뭐 마음을 먹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믿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주말엘라 분들도 그런 곳에 한 번쯤 기름역이나 저쪽 강 강남역 교대역 워터파크래요 거기에 이쪽에 한 번쯤은 다 가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정민 씨가 카메라 감독님들도 가셨나봐요, 막 웃고 그러시네요. 맞아, 맞아. 그렇죠. 아마 공감하실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단계 판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이제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여성들의 기본 급여가 또 공개가 돼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다단계 판매가 뭐 취업 사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단계 판매를 이제 허황된 것만 보시고 너무 월급이 적은데 이런 부분을 많이 속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 판매원들의 99%는요, 네. 후원 수당을 연간 4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월 40이 아니고 예. 연간 40만 원. 그러니까 99%면은 1000명 중에 999명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네, 물론 월 급여는 있지만요. 네네. 월 급여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후원 수당을 보통 생각하시고 많이들 가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7월 20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2년 다단계 판매업자 현황에 보시면 4월 현재 그 공제조합에 가입된 판매업자가 94개로 현재 매출액 3조 3천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는 뭐 잘들 아시겠지만 한국 아메이, 그다음에 한국 허벌라이프, 뉴스킨 코리아, 애터미 등 상위 4개사의 매출이 2조 2천억으로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단계 업체들이 지난해 1조 668억 원의 후원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상위권에 분포되신 분들에게만 많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약간 1%에 달하는 네. 분들만이 돈을 번 거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연 4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도 자기가 투자를 해서 사야 그렇죠. 되잖아요. 생필품 같은 걸 파는 그렇죠. 데니까. 이게 뭐 취업 사기는 아닐지 몰라도 네. 이제 우리가 좀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아둬야겠네요. 네. 거기 가면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제 통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윈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최기훈 사장님 와 계시고 박서지 다 사장님이래요. 거기 가면.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이아몬드 상위 1%만 돈을 받아가는 거였군요. 아유, 연 40만 원이면은 이렇게 적을 줄 몰랐는데. 한 달에 3만 8천 원, 3만 6천 원? 그거 뭐 계산하고 계시네요. 요 정도 받다니.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네. 뭐 이게 야 정말 굉장히 씁쓸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뭐 이제 버즈니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했었던 게 상위에 있는 소수자에게만 돈이 네. 돌아간다는 얘기였던가요? 예, 그래서 상위 1%,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그래도 5,406만 원입니다. 오. 높기는 높죠. 네. 근데 상위 1%에게만 가는 수당이고요.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99%는 40만 5천 원 정도의 평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상위 1%가 가져간 수당이 나머지 99% 가져간 수당보다 높은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단계 판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다단계 예. 판매는 불법이 아닌데, 이제 피라미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불법이 되고 합법적이지 않고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요즘 이 다단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판매 방식이. 근데 네. 그 늘어나고 있는 수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 직원들이 거의 다 여성분이라고도 알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 판매 수원은요, 469만 9천 명으로요, 1년 전보다는 54만 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성의 비율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후원 수당을 받아간 판매원 118만 2천 명, 등록된 판매원 중 그 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요, 4명 중 1명 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단계 품목은요, 주로 뭐 통신 상품, 건강 상품, 그다음에 뭐 화장품, 네. 생활용품 맞아요. 이런 것들이 예,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쪽에 좀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맞아요. 저는 남성분들도 봤어요. 자신의 많죠, SNS를 그렇죠. 통해서 또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많아요. 네. 이 지금 제품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수기 판매 1위고요. 일상 1단계였죠. 네, 옷장판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안 합니다. 맞아요. 이제 돌침대로 바뀌었습니다. 돌침대. 네, 요즘 돌침대에다가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정 그 스팀 다리미 같은 거, 네, 뭐 로봇 많죠. 청소기 같은 거 많아요.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요새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 어쨌든 첫 번째 네. 씁쓸합니다. 취업사기 네. 씁쓸한 취업사기 내용이었습니다. 유형 중에서도 이제 좀 과다하게 네. 광고를 하는 거죠. 돈이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는 그런 취업사기 유형을 살펴봤고 네. 두 번째 유형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먼저 주면 네.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 근데 나는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로 뭐 내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장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잘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좀 속으시고요. 그다음에 임용 대기자 네. 아니면 내가 전직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임용 대기자 이런 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좀 미리 받으시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가 속나 봐요. 제가 네. 듣기에는 글쎄요. 그럴 수 있을까라고 싶은데 네. 또 이 취업이 간절한 분들한테는 또 혹할 수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직업을 소개해줬다고 해서 이 명목으로 야 돈을 좀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직업 소개서도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유료 직업 소개서가 합법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료 직업 소개서는 아무래도 제 발로 찾아와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네.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저희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예방 차원에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 취업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까 얼마를 다오. 네. 그럼 뭐 그분의 역할이 소개해 주시는 분의 역할은 헤드헌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헤드헌팅은 철저하게 기업에서 돈을 그럼요. 받지 개인에게 돈을 받지 네. 않다라는 거. 맞습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요, 뭐 핸드폰 이런 쪽에 또 가시는 분들은 핸드폰 먼저 가져와서 가입을 먼저 해라. 그다음에 뭐 그 보이스피싱 이런 쪽을 이제 사용이 돼버리면요, 본인이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예,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뭐 통장 개설이나 핸드폰 개통 이런 것을 내가 만약에 하셨다면은 급히 지금 좀 해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그 취업 전에 무언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그 먼저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먼저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선은 사기라고 우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일이 일어나도 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런 취업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유형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절대 좀 취업 사기 당하지 않도록 맞아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여쭤보죠. 네. 취업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형들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이전에는 무조건 서류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먼저 제출할 의무 없습니다. 아. 예. 그러시니까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시고 그 후에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되실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취업이 확정이 돼야지 그 맞아요, 모든 것도 좀 그 후에 처리하실 문제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예. 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뭘까요? 프로는 돈을 받고요. 네. 아마추어는 돈을 줍니다. 아. 네, 돈을 받지 맞아요, 않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 그럼 나는 이제 직원이 아니라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분야의 프로로서 공부를 하시고 또 취업을 한다는 건 곧 그 분야의 프로가 된다는 그럼요. 길인데 누군가가 돈을,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누군가가 나의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네. 살짝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전 이게 너무너무 이런 사기가 안 좋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사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아, 이런 사기는 글쎄요.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네. 내가 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보죠. 네, 그 여성들이 결혼 전후로 변화하는 직업 가치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직업 가치. 예, 여성 구직자들의 직업 기준이 어떤 것들이, 왜 결혼 전이랑 후랑 또 다르고 이런가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우선 남성과 여성 비교해 보면요. 네. 남성은 연봉을 첫 번째로 두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적성, 그다음에 성취도, 부모님의 기대, 뭐 대외 인지도, 장래성, 전공 이런 걸 보았는데요.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는 1위가 적성을 가장 본다고 합니다. 남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는 뭐 성취감이라든지 장래성이 뒤를 이었고요. 남성 구직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기준인 그 연봉은요. 그러네요. 여성들은 4위로 볼만한 건가요? 왜 이렇게 결과 벌어지죠? 저 이거 지금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연봉이 중요하지 않아요? 서진 씨는 연봉이 최우선이라고 알고. 저도 처음에 일할 때는 연봉이 최우선은 아니죠. 일단 제가 적성이었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저도 일단 방송을 하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연봉 중요하죠. 지금 연봉 중요하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런가요? 근데 저는 진짜 여성 구직자들의 직업 선택 기준에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제 순서인 것 같아요. 적성, 그리고 성취감, 뭐 장래성, 그다음에 연봉. 어차피 뭐 집에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요. 집에 돈 많으면 농담입니다. 뭐 예. 근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이렇게 대두적인 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여성분도 실망입니다. 그러게요. 남성은 돈돈돈 이런데 여자들은 예. 그거죠 한마디로. 남자들은 돈돈돈 이런데 여자들은 나 하고 싶은 일 할래. 맞아, 뭐 이런 맞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랬던 직업 기준이 여성들이 네. 결혼 후에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에 달라진다는 거. 네. 여성 직장인들은 20, 30대를 이렇게 되면서 결혼 또 육아 뭐 보육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게 된 직장맘이 되죠. 워킹맘.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그 커뮤니티 워킹맘의 정보 창고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우선 워킹맘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후에 여자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갑자기 왜 마음이 짠해지죠? 이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네. 결혼 전엔 철 없다가 결혼한 다음에 철든 거죠. 이거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결혼 전에는 나만 생각하면 됐지만 맞아요, 이 결혼 후에는 아이도 생각해야 되고 남편도 생각해야 되니까 나의 욕심을 잠시 뒤로 미뤄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은 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욕심
없었나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적성 따라가지 않을까요? 남편은 돈이 욕심인 거예요. 예. 두 싸우지 마세요. 예. 아니 뭐 좋습니다. 남편 돈 욕심 부려갖고 네. 어, 그 자기 뭐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럼요. 한 거니까 뭐 글쎄요. 어쨌든 좀 별로 여성분들 보면 벌써 별로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 이유 다음은요? 그럼. 경제적 이유 다음에는 커리어 유지 및 그거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게 2위라고 네. 해요. 예, 세 번째로는 개인 만족도. 예,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그냥 지금 김 씨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맞벌이를 우선 남성들도 굉장히 원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엔 그렇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행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내 커리어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1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적성은 어디 갔나요? 적성 없어요. 접어두고. 적성은 혼대 간 데 없고. 아이와 동시에 예. 철듦과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남성분들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 2위가 적성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위가 연봉이었고 그래요. 뭐 너 늦게 배운 조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아, 적합한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적합한 거 아닌가요? 기훈 씨 그래가지고 어제 와이프 갖다 드리려고 이력서 400장 사셨나 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어쨌든 알 수 없는 네. 출처 없는 개그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결혼 후에는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워킹맘은 안 계세요. 네. 워킹맘은 안 계신데 사회초년생 때 마음과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게 있어서 뭐 나의 직업 선정에 있어서 좀 달라진 게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선희 씨는 뭐 방송하고 싶어서 계속 방송하시니까 네. 같은 길을 가시는 거고 비슷하고요, 그렇죠? 정미 씨는 운동선수에서 방송하니까 전향이 좀 되신 것 같고 예, 잘 튼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업의 일단 기획팀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네. 뭐 저의 아니란 생각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여성들이 사실 아이 낳고 정말 임원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길게 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네. 길게 일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저희 쪽 일은요 경력이 계속 쌓이면서 도움이 사실은 도움이 되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 여성분들이 직업을 선정하는 것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좀 멀리 내다봐야 되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요. 이태진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결혼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게 있으신지? 결혼 전은 밤낮 없이 그냥 막 일을 했다면 지금 프리랜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르게 돼요. 셀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시간과 그다음에 장소, 뭐 지역 이런 거를 이렇게 가늠하면.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는 거죠. 맞아요. 금전적인 부분은요? 금전적인 부분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잘 사시네. 이제 남편이 기본적으로도 능력이 되시니까 굉장히 부러우신 것 같아요. 이재화 선생님.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네. 워킹맘으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일하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 기준도 달라질 텐데 워킹맘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힘들어할까요? 일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육아 문제. 아이를 어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게 일이고요. 그다음에 직장 문제와 그다음에 뭐 가계 재정 문제. 내가 일을 선택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걸 막 병행을 하다 보면 체력 문제가 또 세 번째로 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또 남성들보다 체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문제가 또 3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육아 문제 같은 게 조금 개선이 돼야지 우리 여성분들 좀 일하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일단 그 제도 개선도 이제 뭐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사회 시선이 또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직장 생활에서 가장 부담되는 일로는 그 휴가, 뭐 휴직 이런 게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이 할 수는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잘 못하게 된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눈치가 과반을 넘었고요. 육아 관련 시설 및 직장 내 제도 개선 항상 우리가 주창하고 재창하지만 그들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는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죽도록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 전 깜짝 놀랐거든요. 남편이 집에 그냥 있으니까 내가 해야죠.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차마 그렇게 말해야 돼.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정말 그 일하고 나서도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에게 네네. 아니 왜 결혼하고서 왜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요. 하려고 대충대충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네. 여성분들이 조금 막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결혼하셨는데 네. 그러면 남성들이나 다른 분들은 좀 그렇게 여쭤보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또 자기 만족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서진 씨 또한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누가 보면 남편 집에서 노는 줄 알겠어요.
본인이 정리 다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결혼 네. 전후에 우리 그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전후에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쭉 알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짠해지는 뭐 그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태진 강사가 이 워킹맘들을 위한 알찬 무슨 정보 또 가득 싣고 오셨다고요. 네. 부담 주시네요. 네. 서울시가 최초로 전국 최초로 그 설치한 서울 직장맘 그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 생활과 임신, 그 출산, 육아를 그 병행하는 직장맘들을 고충을 덜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는 그 센터인데요. 네. 그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요. 출산 그다음에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노동법률 교육을 이렇게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연장을 해서 3회 추가해서 4회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법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례 중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좋네요. 약간 그래서 재미있게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워킹맘들이 일하면서 힘들었던 고충들, 뭐 몰랐던 법률들 이런 거 같이 알아가다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고 마음의 위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워킹맘들에게 좀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태진 선생님. 우선은 아까 초기에는 뭐 적성을 굉장히 생각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데요. 그 변화에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고 이런 좋은 교육 센터 이런 거 있으시니까 도움 받으셔서 조금 덜 짐을 덜 하시고 일도 집중적으로 하시는 커리어 우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집중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이재원 컨설턴트는요. 네. 저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많이 도움을 좀 청하시고요.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하셔서 일하시는 게 더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슈퍼 우먼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슈퍼우먼 증후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너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지니까요. 조금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한번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바뀔 거라는 좀 기대가 되는 게 어제자 기사에 그 대기업들에서 워킹맘들을 채용을 했는데요. 경쟁률이 17대1의 경쟁률, 높은 경쟁률. 그러니까 일을 원하고 계신 주부님들이 그만큼 많다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네.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었던 여성분들이 쓰시는 게 회사 차원에서 이득이고 또 우리 주부님들한테 이득이니까요. 네.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것만 잘 받침만 잘 되어주면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